그냥 이제 뭐 헤어진 아니면 끝난 사람과는 그냥 확실하게 확실히 그냥 끝나는 그러면은 끝나고 나서 보고 싶다 다시 만나자고 해볼까 이런 생각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? 그러니까 저는 항상 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거든요. 연애할 어느 때? 관계에 있어서 연애할 때도 그래서 만약에 헤어지면 진짜 그냥 저는 헤어지는 거 끝나는구나. 저는 다시 만난다라는 개념을 안 갖고 있어요. 아 무섭다. 근데 잠깐 냉정기간 같은 애매할 때가 있어서 다시 만나고 싸웠다가 좀 며칠 몇 달 안 만났다가 없어서. 다시 아 그런 게 없어요. 그랬던 적이 없어서 제가 이러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수는 있겠죠? 한번 싸우면 끝이야? 이제 서로 합의하에 헤어졌으면 이제 그냥 진짜 헤어지고 미련은 갖지만요. 그러니까 미련은 진짜 안 갖는 거죠. 근데 아니 수정이가 그리고 야 이거 세다. 애정씬, 러브씬을 촬영하다가 실제로 심쿵한 적이 있습니까? 했을 때 예스라고 했는데. 네. 그럼 혹시... 아니, 그러니까 심쿵이 근데 막 이 사람이 남자로 보여 심쿵이 아니라 그냥 진짜 그 극 중에 그 캐릭터로 빠져서. 보이는 거예요. 아니 근데 수정이가 애정씬 촬영하다가 심쿵했다는데 승원 형님도 애정씬 촬영하다가 심쿵했다 예스거든. 어? 플레이어에서 뭐 있어요? 플레이어에서 둘이 애정 관계가 아니에요. 저희는 뭐 그런 관계는 뭐 그런 됐다? 귀신을 본 적도 있고. 저는 본 적 있다고 생각해요. 정말? 아, 저희 연습실에 많잖아요, 오빠. 겁이 많다는 거 뭐 귀신도 있고. 아니야, 걱정이 좀 걱정이 많은 거지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인생 술집에 오기 전에도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어떤 작품을 들어가기 전에도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걱정하는 부류 중에도 그런 게 있잖아.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상상을 하거든. 그런 경우야? 네. 그런 겁이 많이 나지. 전 늘 최악을 생각해요. 그렇게 되면 더 겁을 덜컥 먹어. 긍정,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좀 실수할 것 같지. 아니, 혼자 기대를 너무 많이 할 것 같은 거? 어떤 일에? 그래서 나중에 실망하는 제 자신이 싫어요. 근데 수정이는 사실 지금도 보면 알겠어. 낯도 많이 가리고 쑥스러움도 많이 타고 완전 소녀 중에 상소녀인데 인상이 약간 좀 도도하고 차갑고 약간 좀 그래가지고 오해 많이 받았을 것 같아. 광고를 아예 컨셉을 얼마 전부터 그런 광고가 아예 나오더라고요. 화장품 광고에서. 그런 오해를 받는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도 받았어? 어렸을 때는 받았어요. 그러니까 제가 데뷔를 한 15살 때 했으니까 맞아. 그 나이 때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좀 속상하지. 속상하고 욕도 먹고 뭐 악플도 달리다 보니까 더 차갑게 해야지. 아니 그건 아니죠. 근데 그냥 이제 신경 안 쓰게 됐어요. 그러니까 이제 악플도 안 보고 뭐 인터넷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그러면서 더 낯도 가리게 된 것 같아요. 그런 글들 때문에 더 사람 피하게 맞아요. 그래서 네, 잘 안 나가고 정말